그리고 가장 고마운 게 지금 같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같이 살자고 해주는 바람에 제가 그 친구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제가 꿈을 키울 수 있었죠. 이 자리를 통해서 뭐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. 막 진짜 죽고 싶었죠.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고요. 그때 포기하고 싶었죠. 포기하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제 친구가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 없었으면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친구가 지고 나서 걔도 막 울었어요. 막 저를 위해서 울어주더라고요. 울고 나서 저는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. 왜 그러냐면 되게 무섭더라고요. 제가 막 그렇게 운동을 하거나 시합을 하면서 한 번도 정신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근데 남들이 그렇게 지켜보는 곳에서 몇만 명이 보는 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,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막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냥 기억을 잃어버렸어요. 맞고 그냥 기절해버렸어요. 그리고 정신도 없고 막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. 아, 사람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.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같이 사는 친구가 다 바꿔보자고, 다 바꿔서 시작해보자고, 네 이 스타일이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 다 바꿔서 남들 잘하는 것대로 하면 되지 않나.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격투기 운동 해온 게 되게 좀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좀 스타일을 많이 바꿨어요. 그래서 트위스트라는 기술도 했고 이번에 이 시합도 이겼고 그래서 다 바꿔서 다시 시작했었어요. 그렇죠. 언니 맞아요. 저 집 없을 때 걔가 안 챙겨줬으면 누가 저를 챙겨줘요. 저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. 아니 걔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. 그냥 체육관에서 만난 친구인데요. 그냥 안양대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. 지금까지 뭐 해본 일도 없고요. 그냥 보면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는 게 그냥 아침부터 자고 막 밤새고 아침에 자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고 지가 졸릴 때 자고 그냥 아직 걔가 좀 철이 안 들었어요. 외아들이라서. 근데 또 꼴에 의린이 있어가지고 밉지는 않은 그런 친구거든요.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아무튼 진짜 웃긴 놈이고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고마운 놈이에요. 제가 그리고 또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은 잘 못하는데 걔도 잘 알 거예요. 고마워한다는 거. 거의 매니저 일 하고 있어요. 근데 저 꼴에 또 영어를 또 잘해요. 예, 말레이시아 유학 갔다 와서 영어를 잘해서 제가 거의 활동이 뭐 그런 미국 쪽이다 보니까 영어 쓸 일이 많은데 저는 거의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걔가 뭐 친구들 얘기 저 미국 친구들 얘기하면 제가 트랜스레이트 해주고 통역해주고 그러니까 거의 매니저죠. 대규야 잠 좀 그만 자. 지금도 아마 자고 있을걸요. 좀 정신 좀 차리고 일도 좀 하고 그러자. 왜 이렇게 말이? 그 원래 얘기를 많이 안 해요. 아 경상도 사람이어서. 아 예,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그 시합 끝나고 나서는 너무 좋죠. 일단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하고 촬영도 하고 그러거든요. 저는 조금 행복하죠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근데 이거 얼마 안 가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. 제가 이전에 두 번 KO 당했을 때 말고 두 번 다 그랬었어요. 그때도 이것처럼 되게 매일 인터뷰 한 2, 3일 연속으로 인터뷰하고 그러다가 한 2주 지나면 조용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끝나고 나서는 지나고 나면은 이제
저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또 이제 다음 시합에 또 사고 칠 생각해야죠.